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자, 이번에도 드디어 춘분이 다가온 새로운 주간 운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목의 입장에서 본 주간 운세고요. 이번 기간에서는 갑목이 을목에게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좀 다사다난해지겠죠. 사건 사고가 좀 더 많아지는 기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니 아무래도 복작복작 거려지는 그런 기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월요일은 정축일이 들어왔는데요. 장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또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이축투에서 입고가 되니까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많이 앞서는 날이기 때문에 언성이 높아질 만한 상황이 여러 번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춘분절기가 들어와서 냉한 기간이 끝난 진짜 봄이 왔어요. 무인일 화요일입니다. 변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해보지 않았던 일에 내가 과감하게 손을 대보게 되는 즉 용기가 팍 올라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3월 22일 수요일은 김요일이 들어왔어요.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도전하게 되실 거고요. 크게 내가 추진하게 되는 날입니다. 3월 23일 목요일은 경진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떴고 쇠지 환경에 갑목이 도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맥히지 않은 관계와의 협업 또는 어떤 장소에 내가 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오늘은 이 맥히지 않은 관계의 사람이지만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즉 불편한 관계이지만 내게 도움을 준다. 금요일 24일은 신사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갑목이 도입니다. 기관이나 아니면 관청에 방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말 들어와서 3월 25일 토요일은 이모일입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상대방과의 약속이 일방적으로 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거래나 주문권 등이 진행 자체가 좀 순조롭지가 않아요. 그 다음 일요일은 3월 26일, 일요일 개미일이 들어왔습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목의 에너지가 이 미토에서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이날 어디 가서 계속 줄을 서야 되는 일이 생겨요. 뭐 여행지가 될 수도 있겠고 주말에 어디 놀러 가셨거나 아니면 어떤 마트에 가신다거나 뭔가 줄을 계속 서야 되고 또 애써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려고 또는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준비한 일들이 느려지고 지연되고 지체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대기 또 지연 지체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혹시 마음에 드시면 댓글로 땡스 버튼 통화 후원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을목 입장에서 을목에게 또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는 흐름입니다. 에너지가 확 올라오는 상황인데 3월 20일 월요일부터 또 흐름을 살펴보자면 우선 월요일은 정축일입니다. 식신이 정간에 들어왔고 재주 환경에 을목이 놓이고요.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본인이 도와줘야 할 처지의 사람에게 오히려 거꾸로 도움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춘분절기가 들어오는 3월 21일 무인일은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내가 참고 인내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는 날입니다. 3월 22일 수요일 김요일은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긍정적인 흐름인데요. 인기 또 여러 가지 참여에 대한 기회들이 같이 유지가 되는 날입니다. 3월 23일 목요일은 경진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는 인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소심한 사람으로 자칫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솔직하게 행동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아지는 흐름입니다. 3월 24일 금요일은 신사일입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작은 실수를 하신다거나 어떤 말실수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게 굉장히 크게 부각될 확률이 있어요. 별거 아닌 일들이 오늘은 외부에 소문에 소문을 타고 갑자기 어떤 오해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의 입장에 계신다거나 또 인기로 먹고 사는 직업에 계신 분들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3월 25일 토요일은 이모일입니다.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인맥이 넓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개미일 3월 26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미토에서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평상시보다 신중해지고 또 선물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선물 받는 운은 개인의 운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의 병화는 을목에게 영향을 계속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업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기존 직장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실제 이미 겪으신 분도 계실 수가 있고 어쨌든 이동이 크고 작게 일어날 수가 있고요. 내가 가야 하는 새로운 길이 윤곽이 잡히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3월 20일 월요일은 정축일입니다. 우선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또 양지 환경의 병화가 놓이게 됩니다. 이 축토라는 환경지에서는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실제 요청한 적이 없는데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의외의 도움을 받게 될 수 있어요. 또는 친절어린 배려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춘분절기가 들어온 3월 21일 무인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쉬고 있었던 사람들은 실제로 직장이 생기는 하루가 될 수 있어요. 3월 20일 수요일은 김요일입니다. 김요일은
천간에 우선 상관이 들어왔고 또 목욕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오랜만에 블로그나 홈페이지 이런 어떤 자신의 직업적인 요즘은 거의 뭐 투잡이나 쓰리잡 같은 걸 많이 하시니까요.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사이트들을 보기 좋게 개편을 한다거나 또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긍정적인 부지런함을 떨게 되는 날입니다. 대청소를 하신다거나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기 위해서 안 쓰던 물건들을 모두 중고장터에 팔아버린다거나 뭔가 큰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 3월 23일 목요일은 경진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이 진토에서 입고가 되니까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집안에서 지갑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찾게 될 수 있어요. 지갑을 분실한다거나 아니면 찾는 물건이 지금 당장 사용을 해야 되는 물건인데 그게 없어서 다시 또 사야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이 일단 안 보이니까 다시 구매를 할 수 있다. 3월 24일 금요일은 신사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자신감이 껑충 올라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병화에게 뭔가를 물어봤는데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화가 최고다. 병화밖에 없다. 병화가 아니면 여기는 안 돌아간다. 이런 자신감이 껑충 뛸 수 있는 어떤 칭찬에 대한 칭찬과 가까운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주말로 들어와서 3월 25일 토요일은 이모일이 들어와서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또 재왕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소속 회사에서 내가 만약 직장인이라면 별일 아닌 일로 본인만 양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손해가 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상시 계속 무료 주차를 할 수 있었던 어떤 혜택을 누리던 사람이었는데 이날부터 아니면 이날만 딱 거의 하루 정도일 거예요. 늘 이 주차장에서는 용수증을 내밀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주차비를 면제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날 뭔가 기계가 고장났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안내 미흡으로 인해서 내가 뭐 별거 아닌 거지만 돈을 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짜증나잖아요. 늘 무료로 쓰다가 그런 어떤 양보나 손해가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3월 26일 마지막으로 일요일이죠. 개미일은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이 미토라고 하는 환경지에서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까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그래서 본인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문제 해결이 되는 날입니다. 그 예시로 들기 딱 적당한 것이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잠깐 안 되는 거예요. 핸드폰도 포함해서 뭔가 기계가 고장이 났거나 기계에서 어떤 프로그램적인 오류가 생겼어요. 그런데 아 이거 AS 맡겨야 되나? 막 허둥지둥 하다가 다시 또 시간이 지나니까 별일 없이 작동이 잘 됩니다. 이렇게 저절로 문제 해결이 되는 날 그게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자 이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도 이번 주간의 을목에게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에너지가 크게 상승하게 되고 또 외부에서 도움도 크게 올라오는 긍정적인 주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춘분절기가 들어오죠. 3월 20일 월요일부터 살펴보자면 정축일이 월요일인데 천간엔 비견이 그리고 임묘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 축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 때문에 내가 능력 발휘를 하기가 쉽지 않은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방해와 간섭이 들어오겠습니다. 육아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되는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도
이런 사례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3월 21일 화요일 무인일은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일에 중대한 방해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3월 20일 수요일은 기묘일인데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묘묘묘가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묘년의 묘월의 묘일이거든요. 컨디션 난조가 이어져요. 건강 문제 때문에 하던 일이 수시로 방해가 일어나서 자주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요일 23일은 경진일입니다.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이 진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도가 이제 조성이 되고요.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일부러 나서서 내가 부탁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서서 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변호를 해준다거나 나의 해결사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선생님도 될 수 있고 직장 상사도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3월 24일 금요일 신사일은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해본 적 없는 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실수할 것 같은 일. 그런 일이지만 굳이 이것을 무시하고 도전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주말로 넘어가서 25일 토요일 임오일은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싸웠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6일 개미일은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이 미토에서 입고가 되는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다른 사람의 단점이 크게 보일 수가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굳이 다이렉트로 다투거나 아, 난 저 사람 너무 싫어요 이러면서 비방을 하시기보다는 이 사람을 그냥 피하세요. 구설을 피한다는 의미도 더 커요. 그래서 거리를 그냥 멀리 두시는 것이 현명한 날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무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는 이번 주간에 을목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인데요. 이게 바로 정관, 관성입니다. 상당한 발전을 이루게 되는 기간이고요. 목을 키우는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로 결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충분히 들어옵니다. 이제 냉기가 확 빠지고요. 월요일은 정축일이 들어와서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지에서는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실제로 계약서를 이날 쓰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 문서를 실제로 주고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3월 21일 화요일은 무인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도와주는 흐름이 이날 아주 강하게 들어옵니다. 3월 20일 수요일은 기묘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큰 이동운이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주변인의 이동운입니다. 주로 이동운이라고 한다면 직장일에 관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생이 있다 그런다면 진로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이동운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23일 목요일은 경진일인데요. 식신이 정관에 들어왔고 또 관대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이 진토에서 입고가 되니까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작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작은 실수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작은 실수를 해도 넘어가는 날이 있고 이상한 날이 있어요. 바로 목요일이 그런 날인데 이것 때문에 계속 트집을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4일 금요일은 신사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또 걸록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사업이나 일에서 굉장히 기쁜 피드백을 받는 날입니다. 사업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일에서도 좋은 칭찬에 가까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5일 토요일은 이모일인데 변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무토가 됩니다. 시간에 쫓겨서 몰아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이날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몰아서 하지 마시고 쉬엄쉬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6일 일요일은 개미일입니다.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고요.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이 미토에서 입고가 되니까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협업 또는 동업 이런 형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날 잔소리하실 일이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알아서 일을 다 해주는 날입니다. 내가 어떤 떡집을 하고 있다. 음식점을 하고 있다. 이런 뭐 카페를 하고 있다. 사장이다. 밑에 직원들이 다 알아서 오늘 해주는 거야. 그래서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토는 이번 주간에 을목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데요. 편관이죠. 잠을 잘 못 잘 수 있고요. 낮밤의 밸런스가 깨어지는 흐름입니다.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밸런스가 깨지고 또 활동이 굉장히 많아져요. 일이 좀 많아집니다. 잘못하면 개인적인 휴식을 전혀 취하지 못하는 기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도 좋은 부분이 있는 것이 여기 3월 24일, 25일, 26일 이렇게 3일 동안은 소액의 수입운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월요일 3월 20일 월요일 정축일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또 인묘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이 축토에서 입고가 되니까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일정 자체가 지연 지체되는 흐름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장점도 있어요.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된다거나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뭔가 좀 개인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는 유리합니다. 춘분절기가 들어온 3월 21일 화요일은 무인일이 그래서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서 사소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날이고요. 수요일 3월 22일 금요일은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나만 마음의 여유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짜증도 좀 날 수 있겠죠. 이 수요일에 이유 모를 짜증이 막 올라와서 식구들에게 막 툭툭거리기도 하고 감정을 막 분출하기도 하고 23일 목요일은 경진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세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이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재고지 환경지를 조성을 하게 돼요. 여기서 입고가 되니까 이날은 외부에서
강한 지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토에게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좀 매섭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인터넷상의 메시지로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댓글이라든가 너무 마음의 상처는 받지 마시고요.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 금요일 3월 24일 신사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이날 소에게 수입운이 있어요. 실제로 크지는 않고요. 개인에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게 되는 다수를 위한 나만의 희생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러 양보할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으며 또 자유자재로 이 지지 글자대로 자신의 모습과 재능을 자유자재로 변신, 변화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토요일 3월 25일도 수입운이 있는데 이모일입니다.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특히 이제 여름에 태어나신 기토분들은 이 사오미 흐름 안에서 특히 이 신임수 이게 그 금전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용신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인데 토요일은 어쨌든 정제가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해석대로 금전 수입에 대한 부분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26일 개미일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이 미토에서 입고가 되니까 관고지 환경지도 조성이 같이 되고요. 기대보다는 떨어지지만 역시나 수입운이 생깁니다. 이날도. 근데 계획만 무성하고 개인적으로는 주변 사람들 간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해서 말만 앞서는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이다 라고 비춰질 수가 있어요.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까먹고 핸드폰을 꺼둔다거나 등산을 가기로 했는데 연락이 잘 안 된다거나 나에게 그러니까 기토에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다른 일 때문에 깜빡한다거나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오늘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입니다. 경금은 이번 주간에 을목에게 영향을 크게 받아요. 그래서 애써서 무리를 하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크지 않는 기간이기도 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타게 될 것이고요. 다만 지금 표시해드린 것처럼 건강운이 크게 떨어지는 기간이라서 컨디션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요일 3월 20일은 정축일이에요.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실제로 숙토에서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무덤덤해지는 날이고요. 이날은 누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늘이 오늘 어떻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정말 착 깔아앉는 그런 건조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뭐라고? 어떻게?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아니면 멍 때리는 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날이랄까요? 그리고 실수를 해도 오늘은 주변에서 잘 모르고 잘 몰라주고 이렇게 실수를 해도요. 그냥 넘어가요. 춘분절기가 들어오는 3월 21일 화요일은 또 무인일이죠. 그래서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취소가 됐던 일이 다시 나에게 넘어옵니다. 누군가가 이제 안 하기로 했던 일이 나한테 넘어올 수도 있고 폐쇄됐던 공간이 다시 오픈이 되는 또는 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나랑 헤어졌던 사람 여기서 나랑 이제 완전히 인연을 끊고 나갔던 사람이 다시 다른 형태의 어떤 직책으로 본인과 만나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수요일 3월 22일 금요일은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싶은,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날이고요. 실제로 소심해지고 내가 의지하고 싶은 의존성도 커져요. 그 다음에 3월 23일 목요일 경진일은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구가 되는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기분 좋은 소식, 내가 아니라 내 가족이나 내 친구에게, 주변인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 다음 금요일 24일 신사일은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는데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다가오게 됩니다. 내 편이 다가오니까 내 편이 내 친구가 생기는 날이라고 볼 수 있고요. 3월 25일 토요일은 이모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싱글분들은 이성운이 강하게 들어온 날이에요. 그리고 영업과 홍보를 하기도 괜찮은 날이고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기가 좋은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26일 개미일은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또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가 되니까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겠죠. 마음만큼 몸이 따라가지 못해서 조급해질 수가 있는 날이 일요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과 의견 충돌 또는 다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차분하게 나를 좀 가라앉히고 누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을 또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입니다. 신금에게도 을목이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는 상당히 바빠요. 바빠지고 또 그와 동시에 지난번과는 또 뭐가 달라지냐면 여유가 생깁니다. 일은 바쁜데 생각할 수 있는 여지와 여유가 더 생기고 어떨 때는 일이 일찍 끝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또 수익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어떤 기회가 동시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3월 20일 월요일은 정축일입니다. 병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이 축돌한 환경지에서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새로운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오랜만에 반가운 여유가 생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춘분절기가 들어오는 3월 21일 무인일 같은 경우에는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오늘 한 약속은 자꾸 말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말이 바뀌어요. 변수가 많다는 거죠. 3월 22일 김요일 수요일은요.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과거의 일을 깨끗하게 청산하는 일이 이날 일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어졌던 과거의 연인의 물건을 깨끗하게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23일 목요일은 경진일인데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돼서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주변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상당히 답답해지는 흐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닌데 이걸 안 해주기도 애매한 상황. 부모님께서 어떤 가게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또 직원이 구해질 때까지 거들어들어야 되는 상황. 그런데 이날의 어떤 책임이 본인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답답한 거죠. 내 일도 아닌데 사실 내가 해줄 의무는 없는데 내가 안 해주면 또 어떻게 돌아갈지 뻔히 보이니까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는, 그래서 목요일에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 24일은 또 신사일이고요.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가 꼬이고 본인의 마음과는 상관없이도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사소한 대화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말 25일 토요일은 이모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번아웃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 하루는 푹 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6일 일요일 개미일은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고요. 미토라는 환경지 안에서는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돼서 재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금은 내가 해본 일, 해봤던 일 또는 익숙한 환경과 익숙한 일에 둘러싸여서 일찍 내가 일을 끝마치게 되는 일찍 그 자리를 뜨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오랜만에 이른 자유를 얻게 되는 해방감에 놓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상황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는 을목에게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목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흐름에 접어들었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또 내가 하려고 했던 결정들을 드디어 계획에만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혼자서 이것저것 책임져야 되는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임수분들이 좀 괴로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요. 첫 번째 월요일은 정축일인데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가족들에게 혹은 내가 의지할 만한 주변 공동체에게 실제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춘분절기가 들어온 21일 화요일은 무인일입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고요. 불편한 초대를 받을 수 있어요. 별로 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또 누군가를 같이 데려가야 되는데 그 사람과는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고 뭐 회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의 어떤 뭐 제사라든가 그런 모임일 수 있습니다. 3월 22일 수요일은 김요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혹은 내 직장 조직에 대해서 후회할 만한 일이 생겨요. 괜히 잘해줬다. 혹은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괜히 양보했다. 괜히 참았다. 이런 어떤 후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23일 목요일은 경진일입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그래서 약속했던 일을 임수가 잘 지키지 못하게 돼서 실제로 입장이 조금 난처해질 수가 있어요. 목요일이. 그 다음에 다음날 24일 금요일은 신사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기존 것은 내가 중단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말로 넘어와서 25일 토요일 이모일은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임수일간인 임수인 나에게만 의존하려고 해서 괴로울 수 있습니다. 이날 스트레스 수치가 좀 제법 높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수 가족이 해외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가장 어린 나이가 임수고 또 심지어 외국어도 잘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막 이 친구한테 다 떠넘기듯이
검색부터 가이드부터 모든 일정을 챙기는 것까지. 그러니까 즐기지 못하는 거죠. 똑같이 여행을 왔는데. 아니면 부모님이나 환자가 있어서 간호를 해야 되거나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임수가 모든 걸 책임져야 돼요. 스트레스 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26일 개미일은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가 되니까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월요일과 같이 주변인들이 나를 도와주러 들어오는 날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수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개수가 을목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노력은 엄청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축 처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식상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기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만 많아지는, 즉 일만 벌이게 되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월요일은 정축일인데 변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축토라는 이 환경제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애써서 노력을 해왔던 일의 결과가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해서 주눅이 들 수 있어요. 그 다음 춘분절기가 들어오는 21일 화요일은 무인일이기 때문에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실수나 나의 어떤 드러나서는 안 되는 이 치부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개인에 따라서는 이 화요일에 어떤 범죄나 편법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수요일 22일은 김요일인데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모습을, 나만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흐름이고요. 23일 목요일은 경진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고요. 진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 어떤 교육을 내가 받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분야에 대한 투자를 결정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4일 금요일은 또 신사일이죠.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초조해질 수 있는 흐름이 이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 여부를 주변 탓, 환경 탓만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25일 토요일은 이모일입니다.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새로운 인맥을 만나시게 되는 흐름인데 토요일에 기존 관계 중에서는 단절되는 흐름도 있습니다. 기존과는 단절됩니다. 마지막으로 26일 일요일은 개미일인데요.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가 되니까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죠. 근데 이날은 조금 주의가 필요한 게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인의 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행선지가 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어떤 장소에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묶일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